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늦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세수까지 다 하고 온 상태여가지고 얼굴이 너무 침체된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뭐라도 좀 바르겠습니다. 립스틱을 조금 바르고 라이브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늦었어요. 오늘 제가 듣는 클래스가 원래는 내일인데 오늘 들으면서 좀 늦게 끝나서 입술에 뭐라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좀 나은 것 같나요? 너무 내추럴한 것 같아. 네이처한 느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디패스 스페셜 해나 해리슨입니다. 지금 시간 밤 12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내가 예전에 올린 영상 많은데 그냥 건너뛸까 이 생각을 아주 잠깐 했는데, 그래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저를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 회원님께서 오늘 이따가 라이브에서 봬요, 여기 좀 전에 해주신 분이 계셔서, 그냥 자면 안 되겠구나 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진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님. 문제가 뭐냐면, 라이브를 하고 나서 보통 제가 보고 때 유튜브로 바로 편집 업데이트 좀 하고 해가지고 올리거든요. 금방 올라가요, 대충. 길어봐야 한 30분 안에는 올라가는데, 어제랑 금요일 날 라이브 하고 올린 게 5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니 금요일 날 올린 거는 보고 그날 프로모션이 끝나가지고 올라갔고, 어제 올린 거는 1시간 반 정도 남겨놓고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정말 의미 없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그게 길어서 안 올라간 건지, 오래 걸린 건지. 다른 때는 길어도 올라가는데, 유독 길어서 안 올라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래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영상이 길긴 했으니까. 너무 길지 않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유튜브로 올리고, 오늘은 목표가 지금 12시 반이니까 1시 반 전에는 자는 걸로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프로모션 다들 보셨죠, 여러분? 쿠파이바 구매하시게 되면 무료로 받는, 보여드릴게요. 쿠파이바 구매하시게 되면 무료로 받는 레몬그라스 그리고 자몽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나온 그 프로모션들 보면은 그본 제품보다 그거에 따라오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게 저는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덕분에 그래서 제가 라이브를 키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코파이바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코가 지금 간질간질한데 잠시만요. 코파이바 Excuse me. 코파이바 보고 할 때마다 특히 한국에서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정말 약방의 감초 같은 그런 오일입니다. 제가 뭐 설명을 많이 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한 번씩은 도테라에서 하는 그 테라클라스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고, 대충 어디에 좋다는 거는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코파이바 하면 여러분 어떤 게 제일 많이 떠오르시나요? 코파이바 하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코파이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효과? 효능? 이점 있으면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증. 그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았는데, 역시. 통증. 통증 말고 또뭐 있을까요? 프랑켄이랑 저녁에 복용하시고, 입안에 상처 나면 직방이에요. 염증, 속건조, 다들 활용 잘 하고 계시네요. 화장품, 피부 결점 완화에도 최고고.
통증 완화, 그 다음에 불안감 완화, 이런 것들이 아주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죠. 건강한 면역 시스템, 그 다음 뭐 심혈관 건강 지원 등 신경 안정, 속건조, 뇌 건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맞아요. 굉장히 그 콧물이 또 나려고 하는데. 이 코파이버가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 굉장히 정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제가 늘 코파이버가 나올 때마다 언급을 하지만 도테라 그 닥터 힐 박사님께서 이 이름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오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항상 말씀하시는 오일이 바로 코파이바인데 우리 몸에 주는 이점이 굉장히 많은 오일이에요, 여러분. 뭐 지금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코파이바를 가지고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치시면 뭐라 하지? 뇌전증이나 뭐 이런 것들 아이들 그 경련 일으키고 이런 발작 경련 이런 거 일으키는 아이들한테 코파이바를 혀 밑에다 한두 방울 떨어뜨렸을 때 보이는 것들도 돌아다니는 영상이 굉장히 많고 우리 몸에 주는 그런 이점이 많은 오일로 알려져 있는데 CBD 오일이랑 비교했을 때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러면서 CBD 오일에 비해서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한 그런 오일로 알려진 제품입니다, 여러분. 아직 복용 안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피부 건강에 더해서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공복에 프랑켄센스랑 코파이바를 혀 밑에다가 한두 방울씩 각각 떨어뜨리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도 좋고 거기다가 어제 나왔던 투메릭까지 같이 더해서 활용을 하셔도 도움이 되니까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코파이바의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태까지와는 달리 보고 프로모션을 할 때 이번에 좀 제가 색다르게 해보려고 그 감정 부분을 조금 더 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괜찮은 것 같은가요? 잠깐만요. 컴퓨터 좀 잠깐 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오일들을 다들 많이 활용하고 알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또 각각의 그 에센셜 오일이 가진 부분을 알고 있으면 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도움이 되시나요? 오케이 해볼게요, 여러분. 이 코파이바는 감정적으로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뭐 공개, 나를 드러내는 거, 뭐 이런 감정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그 감정을 코파이바를 생각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생각하시면 뭔가 그 죄책감이나 그 다음에 후회하는 거, 후회, regret 할 때 후회, 그 다음에 부끄러운 거, 그리고 뭔가 감정을 숨기고 억압하는 거, 누르는 것들, 그리고 가치 있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뭔가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목적 있는 그런 삶 이런 것들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뭐랄까 redefine 재정의하는 그런 그리고 또 가치 있는 이런 긍정의 이점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오일이 코파이바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장 부분에다가 도포를 해주셔도 좋고 명치, 심장 부분, 그 다음에 이마, 그리고 여기 목 뒷부분 아니면은 이 목 뒤에서 조금 올라오다 보면 그 중간 부분 있잖아요. 머리 뒤통수의 중간 부분 그 부분에다가도 같이 발라주셔도 좋고요. 코파이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순한 오일이어서 뭐 희석해서 사용하셔도 좋지만 그냥 이 오일 단독으로 활용하셔도 좋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파이바 관련해서 사실 제가 공유하고 싶은 블렌드가 많은데 너무 많은 블렌드가 있어서 뭘 딱히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글을 남겨주시거나 이 영상 밑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한테
유튜브 영상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선별을 해서 블렌드를 또 공유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파이바는 여기까지 아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 제품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제품은 제가 매일 아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복용하는 제품들입니다. 자몽, 그 다음에 레몬그라스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이거는 정말 제 루틴이에요. 누구도 깰 수 없는 제 루틴이어서 저는 이 두 가지는 진짜 365일 하는 것 같아요. 아, 365일씩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습관이 너무 강하게 되다 보니까 이걸 안 하면 왠지 뭔가 허전한 느낌? 저는 항상 이 레몬그라스, 자몽, 그리고 저는 여기다 레몬까지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총 세 가지 오일을 레몬그라스 병이나 또는 자몽 오일 그 빈병에다가 같이 블렌드를 모아서 아침마다 제가 마시는 음향탕에다가 다섯, 여섯 방울을 더하고 거기다가 카얀 페퍼 그리고 유기농 애플 사이드 비네거, 유기농 사과 식초, 그리고 시나몬가루 조금, 그 다음에 따뜻한 물 반, 차가운 물 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섞어서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이 레몬그라스를 보시면 여러분들 레몬그라스 활용 많이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요것도 얼마 전에 보고에 한번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레몬그라스 오일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사실 레몬 다음으로 저렴한가? 그런 걸 레몬보다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12불? 뭐 요 정도밖에 안 하는데 우리 몸에 주는 이점은 진짜 정말 많은 그런 오일이거든요. 레몬그라스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클렌징 오일이요. 좋습니다. 레몬그라스 클렌징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 약간 저도 처음에 에센셜 오일을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티트리랑 레몬그라스 오일을 이용을 해서 폼 클렌저를 제가 이제 공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살짝 강한 느낌이 난다고 저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에 딱 나는데 아무래도 조금 강할 수 있는 그런 오일인데 피부 정화나 클렌징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오일이에요. 일단 레몬그라스 오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대표적인 항염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염, 항미생물, 그 다음에 항균, 진통, 항류마티즘, 그리고 재생 이런 것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 뭐 조직, 그러니까 관절, 뭐 관절염 이런 관절 조직, 인대 이런 것들의 아주 뭐 힘줄 이런 조직이 아주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런 이슈가 있으신 분들 딥블루랑 같이 항상 콤보로 나오는 오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몬그라스입니다. 레몬그라스, 마조람, 딥블루, 사이프레스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언급한 이슈에 많이 나오는데 그뿐만 아니라 평상시 혈압 이슈가 있으신 분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이슈가 있으신 분들,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 또한 레몬그라스 오일을 여러분들의 루틴에 더해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거를 사용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몇 년 전에 그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체중 감량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뭐 몸에 문제도 없고 운동도 주 5회 6회씩 하고 있고 뭐 잘 먹기도 했고 건강한 지금 보면 진짜 건강한 돼지 같아 보였는데 어쨌든 그 신체 검사를 했는데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다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사실. 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때 그러면서 이 레몬그라스를 데일리 루틴에 더해서 사용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저의 그 최애 플러스 제가 최고로 필요한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데 뭐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림프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호흡기 그 다음에 몸에 있는 그 독성 제거 위해서 복용하셔도 좋고 도포도 가능하고 이거 다들 복용 가능한 오일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섬유유연제 사용하셔도 너무 좋죠. 그죠? 지금 보면은 아침 점심 저녁에 복용해요. 섬유유연제로 사용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클렌징 느낌이 강한 오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많이 넣어도 상관없고. 차량 에어 디퓨저로 사용할 수도 있고. 평상시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아니면은 좀 환경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바운드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마음의 정화를 위해서 레몬그라스 오일이랑 티트리 오일 또는 뭐 레몬그라스 유칼립투스, 레몬그라스 레몬 유칼립투스 이런 오일들을 같이 디퓨징 하셔도 건강한 바운드리 형성 및 나쁜 에너지, 안 좋은 에너지들을 떨쳐내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오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방광염 이슈나 캔디다 이슈가 있으신 분들 또한 복부 도포 및 복용을 하시면 좋고, 제가 가끔 언급한 제품 중에서 아직 한국에는 출시가 안된 제품 중에 하나인데, GX 어시스트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 영양제 라인에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강력한 그 클렌징을 도와주는 제품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재료들을 보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타임, 뭐, 클로브, 티트리, 레몬그라스, 그리고 한두 개가 더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강력한 클렌징 특성을 가진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고, 몸에 필요하지 않은 그런 노폐물 배출에 탁월한 오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강 건강에 더해서 사용을 하셔도 좋은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구강 블렌드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온가드 치약은 다들 쓰시잖아요. 거기다가 한 방울 떨어뜨려서 양치하실 때 더해서 사용하셔도 좋고요. 잇몸, 건강한 그 잇몸을 증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주염 있으신 분들 또한 요 부분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오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 레몬그라스 오일이 합성 비타민 A, 영양제 같은 거, 합성 비타민 A를 만들기 위해서 제약 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이거 처음 알았어요. 책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그리고 주의하실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책을 보면 레몬그라스에 제가 지금 본책몇개 중에 레몬그라스가 코파이바보다 페이지 수가 한 4배, 5배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추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멈추자 하고 제가 여기까지만 줄였는데, 이 레몬그라스 오일을 복용을 하실 경우에 주의하실 점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혈액 강화제나 혈압약, 그 다음에 항우울제, 우울증약,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 당뇨 관련해서 약을 복용하시거나, 뭐, 당뇨, 하시는 분들, 평상시. 그리고 항알러지라고 알려진, 뭐, 항히스타민제, 요런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레몬그라스 오일 사용하시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거나 주의를 하시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압, 항우울제, 혈액 강화제, 당뇨, 항히스타민, 이런 것들. 요거 꼭 기억을 하셔서 레몬그라스 오일 사용하실 때 차고 없으시면 좋겠고요. 감정적인 부분에 레몬그라스입니다, 여러분. 아까 어떤 분께서 클렌징에도 활용하시고 차에서 디퓨저에다가도 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몸과 마음의 정화, 피부의 그 클렌징, 정화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오일이에요.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들면 어둠. 여러분, 제 성격이 여기서 보면은 되게 에너지도 높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높고, 되게 항상 기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나요? 그럴 것 같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도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가만히 있을 때는 저도 한없이 이렇게 좀 쭉쭉 내려가기도 하고, 끌어올리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또 어쨌든 제가 에센셜 오일을 만나기도 했고 하는데, 그런 어둠이 누구나 다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리고 또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살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의 그 서클, 그 무리도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고, 이 외국 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렇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동경하잖아요, 우리가.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기도 했고 했는데, 진짜 이거 여기 해외에서 사는 것만큼 외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뭐 그렇다고 친정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시댁은 다 가까운데 시댁 식구들이랑 안 보기 때문에 거의 그냥 저희만 여기서 산다고 보면 되는 거라서 뭐 진작에 누구한테 이렇게 좀 의지하거나 누구 애를 잠깐 맡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미련은 저는 완전히 버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혼자 삭히게 되고 저도 저 나름의 이런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수시로 와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고 제가 라이브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더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사실. 근데 어쨌든 절망, 어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이제 사재기를 합니다. 아마존에서 맨날 패키지가 하루에 하나씩 오고 사재기하고 모기하고 이게 다 지금 해당돼요. 이게 레몬그라스 제가 땡기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괜히 땡기는 게 아니야. 과거에 대한 집착. 저는 과거에 대한 집착은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맹목적으로 그런 영적인 거에 대한 뭐 믿음. 맹목적인 영적 활동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독소나 독성, 독소, 부정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 다 연결돼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단어들이. 왜냐, 어둠, 절망, 빛이 없을 때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계속 생각이 나고 과거에 대한 집착도 다시 불러일으키면서 뭔가 마음이 공허해지고 뭔가를 사고 아니면 뭔가를 집착하게 되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분들을 덮쳤다면 그럴 때 이 레몬그라스 오일을 적극적으로 디퓨징을 꼭 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티트리나 이런 오일들 그리고 같이 쓰면 좋은 오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잠시만요. 이거는 좀 책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쵸. 해외 사시는 분들은 아마 제 마음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해외 안 사셔도. 근데 이건 또 해외 산다고만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시는 분들도 그러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참 어쨌든 이게 참 혼자 풀어가야 할 그런 또 숙제인 것 같아요. 인간은 혼자 살진 않지만 또 혼자이기도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레몬그라스 오일이랑 같이 잘 어울리는 오일들이 여기 안 나왔네요. 여기 안 나왔으니까 또 다른 책을 보면 여기 안 나왔네요. 레몬그라스 오일이랑 잘 어울리는 여기도 안 나왔네? 어디 나온 거야 도대체? 잠시만요 여러분. 레몬그라스랑 잘 어울리는 오일들 기억하시는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은 좀 적어주세요. 보통 이 향이랑 비슷한 뭐 에어엑스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아보드, 그 다음에 DDL 프라임, 아까 말씀드린 티트리, 니아올리 이런 오일들도 좋고요. 약간 그 테라실드, 의외의 향이긴 한데 요거 또한 약간 그 방어의 특성을 가진 그런 오일이거든요. 요런 제품들이랑 같이 블렌딩을 해서 방향을 하시거나 사용을 하셔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 좀 마실게요. 목이 막 차네요. 그 도테라에서 제품 그 PPT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 레몬그라스랑 잘 블렌딩이 되는 제품 리스트 한 다섯 개 정도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왜 안 나왔지? 여기 항상 나오는데? 아! 여러분 제가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찾아서라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감정 요책. 아, 레몬그라스랑 잘 어울리는 오일 무조건 알려드려야 되겠어요. 클레리세이지, 샌다루드, 오레가노, 타임, 퓨리파이, 레몬미트 요런 오일들이랑 잘 어울린다고 나와있습니다. 오케이. 그럼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그 특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애착을 없애는 거. 과거에 대한 그런 애착, 집착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온 그런 짐들 같은 거를 내려놓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필요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음 그 다음에 단순함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거 영적으로 명확한 것들 이런 것들 클린징 분별력
이런 긍정의 특성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다고 하니까 평상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금 다크한 감정이 가끔 여러분들을 찾아온다면 레몬그라스 오일을 적극적으로 복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감정이랑 다 우리 신체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방향을 하셔도 좋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 바운더리 때문에 되게 많이 초기에 힘들었었어요. 그 바운더리가 도테라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 이 넘어야 할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막 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게 누구나 다 내 삶이 있고 요 딱 지켜야 할 그 선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막 넘나드는 그것 때문에 제가 초기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요 레몬그라스 오일이랑 티트리 오일을 디퓨징 하라고 그 감정 클래스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초기에 되게 많이 사용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족도 그렇고 다 뭐 좋지만 내 그 바운더리가 정확히 형성이 되고 중심이 잡혀야 그 어떤 풍파나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킬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그때 이제 어떤 바운더리를 제가 정확하게 딱 선을 그은 거에 대해서 진짜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저는 사실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뭐 남편의 누나가 같이 뭐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나는 거기를 가기 싫어. 그 식당을 가기 싫어. 아니면은 정말 별거 아닌데 하기 싫다는 얘기를 못 했거든요. 거절을 못 했거든요.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그들은 사실 상처도 안 받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저희 남편이 언젠가 한 번은 네가 그냥 노라고 해도 괜찮아. 걔들 그런 거 갖다 신경 안 써.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노를 아주 밥 먹듯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거 나의 그 바운더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 질문 없으시면 자몽으로 넘어갈게요. 자몽오일 또한 제가 매일 사용하는 그런 오일이에요. 개인적으로 지금도 여기 물에다가 자몽오일을 탔습니다. 자몽오일은 뭐 신체에 주는 이점도 그렇지만 감정적으로도 너무너무 내가 보이지 않으려고 여기 이렇게 많이 했는데 뜯었어. 아니 여기 너무 덜렁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낮에 뜯었거든요. 그랬더니 피가 났네. 이것도 다 마음의 불안에서 오는 거예요. 진정이 안 돼가지고. 아 진짜. 어떻게 이런 거는 귀신같이 본다니까 사람들이. Anyway, 자몽오일입니다, 여러분. 민망해. 잠깐만요. 자몽오일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 제가 노를 밥 먹듯이 하는 그게 근데 미국 애들한테만 그러고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또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국인이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거절받는 거에 대해서 또 상처받는 게 아직도 있잖아요. 미국 애들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사실 피도 눈물도 없어 애들이 정말.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그리고 또 뭐 그럴만한 그렇게 제가 신경 쓰는 미국 사람도 없고 주위에 사실 중요한 거는 먹고 바르며 디퓨징도 맞아요. 제가 그 자몽 오일을 이 요거랑 같이 블렌딩해서 맨날 복용도 하지만 요거 하루도 안 빼놓고 제 몸에 바르는 그런 오일이에요. 조금만 더 대담해지면 제 허벅지를 좀 이렇게 공개하고 싶은데 조금 부끄러워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관리해보고 아니면 그냥 다음 생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룰라이트 완화된 거. 자몽오일 여러분 아주 강력한 대사 자극제, 항균, 해독, 그 다음에 이뇨, 항산화 지원, 지방 분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림프계 및 혈관 세정제. 깨끗이 디톡스 해주는 그런 특징이죠. 그 다음에 시트러스 계열, 많은 시트러스 계열 오일들이 그렇듯 이렇게 가리고 있어야겠어. 항우울, 업리프팅 시켜주는 그런 특성을 가진 오일이면서
피부 결점 완화에, 미백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오일입니다, 여러분. 자몽오일. 이번에 그 도테라 프로모션에 나온 제품들, 여태까지 나온 거에서 시트러스 계열 오일이 오렌지 나왔죠? 라임 나왔죠? 그 다음에 요 자몽.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더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모르니까. 어쨌든 이점이 굉장히 다양한 오일이고 지금 미국이랑 캐나다에서도 200pb 이상 구매하시면 시트러스 계열 오일들을 무료로 받으시는데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마 자몽, 탠저린, 오렌지 하나가 더 있는데 라임이었나 그것도? 아무튼 요 네 가지가 무료로 받는데 한국에도 요 오일들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평상시 그 다른 분들은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샐러드 아 잠깐만 지금 막 이런 질문들 하면 제가 감정이 동요돼요. 한국에 언제 오세요?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 여행 금지 국가로 표시됐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가고 싶어요 저도. 여기 지금 미국은 코로나 끝나가지고 어디든 마스크 없이 다 갈 수 있잖아요. 가고 싶습니다. 뭐 올해는 목표인데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남편이 애 없이 2주 갈 수 있다고 컨펌까지 해줬는데 갈 수 있을까요? 격리만 안 해도 사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격리하는 거 하면 이제 힘들어지는데 한번 가면 번개할까요, 여러분? 너무 많이 나와서 탠저린 오일만 사실 복용하기 부담 없고 좋아요, 사실. 저는 오히려 자몽보다 복용할 때 덜 부담스러운 오일 같아요. 약간 오렌지랑 비슷해요, 근데 어쨌든 이 자몽 오일 같은 경우에 저는 여러분 그 셀룰라이트 블렌드에 아주 그냥 막 때려 넣어요. 때려 넣고 아침, 저녁에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도 바르는데 제가 지금 이 블렌드를 셀룰라이트 블렌드 얼마 전에 라이브에서 공유했었잖아요. 그거를 운동할 때 아침에 매일매일 도포를 하는데 확실히 그거를 바르는 거랑 안 바르는 거랑 땀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리고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한국은 뭐 다 따뜻하니까 집이. 근데 여기 지금 저희 집 지하실이 56도 정도 돼요. 굉장히 춥거든요. 웬만해서는 땀이 안 나는 그런 온도예요. 제가 운동 시작하기 전에 히터를 틀고 시작을 하는데 히터 틀고 저 그 셀룰라이트 블렌드를 배랑 허벅지랑 다는 안 바르고 집중적으로 살이 이제 좀 덜렁거리는 부분에다 바르면 얼굴이랑 땀이 아주 흥건하게 납니다. 진짜 꼭 평상시 셀룰라이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활용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연구에 실제로 나온 거에 의하면 자몽 오일이 그 지방 세포를 분해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물에 타서 드셔도 너무 좋고 제가 쓰는 방법처럼 셀룰라이트 블렌드 만들어서 활용하셔도 좋고 그리고 또 뭐 있죠 여러분? 제가 항상 언급했던 블렌드 또 하나 있는데 그거 지금 맞추시면 진짜 대박입니다.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한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제가 아주 많이 강조했던 게 있었어요. 탠저린 맛이에요. 귤맛, 귤맛. 뭘까요? 딩동댕 맞추셨습니다. 가슴 건강, 가슴 디톡스에도 아주 탁월한 오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오일이랑 같이 써야 되죠? 그것도 혹시 기억하시면 진짜 진. 그것도 안 그래도 만들어야 돼요. 며칠 전에 떨어져가지고 만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안 만들었는데 그리고 또 그냥 제가 그 셀룰라이트 블렌드를 샤워하고 나와서 온몸에 다 바르거든요. 근데 바르면서 그냥 이거 온몸에 다 바르니까 괜찮겠지?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거든요. 뭐를 같이 쓰면 좋죠, 여러분? 가슴 건강 관련해서 블렌드 만들 때 어떤 오일이랑 쓰면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그거 진짜 기억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 찐팬입니다. 맞췄어요! 제 찐팬 인정. 진영님이 맞추셨습니다. 바로 핑크페퍼예요, 여러분. 아직 한국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 마켓에 꼭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탑 3 중에 하나가 핑크페퍼잖아요. 나야다. 핑크페퍼 오일이랑 같이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 가슴 디톡스 분기별로 한 번씩 해주셔도 좋고 거기다가 프랑킨센스를 같이 넣어도 좋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DDR 프라임도 없잖아요. 근데 사실 DDR 프라임도 좋은데 DDR 프라임도 아직은 안 들어왔으니까 오일로 그 캡슐 그 베지 캡 DDR 프라임 그 소프트 젤을 터트려서 만들어도 되고요. 한 두세 개 정도 터트려 가지고 같이 블렌드 활용하셔도 좋고 어쨌든 평상시 그 피부 미백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오늘 세수를 다 하고 내려왔는데 제 건조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예전보다도 그 건조도 되게 많이 좋아졌는데 한 겹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겹에서 세 겹 정도를 보통 바르거든요, 세럼을. 근데 그 두 번째 바른 세럼이 밤에만 쓸 수 있는 세럼인데 거기에 들어간 주 오일이 이 자몽 오일이에요, 여러분. 자몽 오일. 제가 추가를 해서 새롭게 만든 세럼인데 그것도 위에다 발라줬고 이 상태에서 자러 가기 전에 뭐 지금 당기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는데 그냥 저는 과한 느낌을 좀 좋아해요. 특히 밤에 잘 때는. 야로 봄으로 한바탕 이제 씌우고 나서 잘 건데 그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좋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참고로 림프 블렌드도 많이 쓰시잖아요, 요즘에. 그 림프 블렌드에도 같이 자몽도 넣으셔서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그 담낭 쪽이나 이런 쪽에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제라늄 오일이랑 자몽 오일을 같이 베지 캡슐에다 넣어서 복용을 해주셔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부종 뭐 이런 거 이슈 있으신 분들 림프 관련해서 이슈 있으신 분들 또한 사이프레스 오일이나 뭐 주니퍼 베리 이런 거 로즈마리 이런 오일 로즈마리는 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오일들 같이 활용해서 도포해 주셔도 좋고 이런 특히 겨드랑이 부분이나 림프절이 몰려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데다 같이 도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참고로 이 자몽 오일 같은 경우에는 자몽 그 안에 열매에서 얻어지는 오일이 아니에요. 자몽 껍질에서 냉압착된 오일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가끔씩 저한테 그쪽 관련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자몽 주스랑 같이 비교해서 저한테 많이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그 화학 구조가 완전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시처스 계열 오일들과 마찬가지로 자몽 오일도 감광성 오일입니다, 여러분. 햇빛에 도포를 할 경우에 햇빛에 도포를 해? 어떻게 햇빛에 도포를 해? 피부에 도포를 할 경우에 햇빛 노출은 24시간 정도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세럼이 밤에만 쓸 수 있는 세럼이에요. 왜냐면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감정적인 부분에 자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몽도 그렇고 레몬그라스도 그렇고 너무 훌륭한 그런 감정의 좀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몽은 여러분 내 몸을 존경하는 그런 감정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몸을 이걸 어떻게 한국말로 그대로 확실히 표현하냐 잠깐만요. 이거 그대로 쳤더니 단어 그대로 쳤더니 뭐라고 나왔는지 알아요? 시신을 모시다 이렇게 나왔어. 시신을 모시다. 이런 걸 어떻게 그대로 직역을 해? 그건 아니고 내 몸을 시신을 모시다. 내 몸을 존경하다. 예의를 갖추다. 존경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몸을 존경하다. 시신을 모시다가 아니라. 그래서 평상시 이제 부정적인 뜻을 보시면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요거에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평생 이제 비만인으로 살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비키니 수영복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다고 평생. 그래서 이런 몸에 대해서 약간 자신감도 없고 몸매를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렇고 그 다음에 식습관에 대해서도 항상 이슈가 있고 그렇잖아요. 보통
체중에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뭐 물론 갑자기 살찌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어느 어렸을 때 그 살았던 패턴이나 어떤 이슈 같은 걸 하나씩 보면은 다들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빠와의 관계 저희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그 아빠의 부재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좀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거기서 많이 받고 그거를 좀 음식으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렸을 때 그 스트레스를 그때는 뭐 스트레스 받아 이런 표현 자체를 몰랐고 할 줄도 몰랐고 뭐 익숙하지도 않았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음식으로 몰리지 않았나. 피자, 햄버거 이런 거 아주 미친 듯이 먹었거든요. 중학교 때. 그래서 지금 제 키가 중학교 때 키고 몸무게도 거의 뭐 계속 중학교 때 최고치 찍은 몸무게로 평생을 살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몸에 대한 그런 수치심, 그 다음에 왜곡된 자, 그리고 식습관 문제, 그러니까 계속 숨기고 싶은 것들 그렇잖아요. 이게 다 또 연결이 돼 있죠 여러분. 숨김,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그 뭐라고 하죠? 옵세션을 한국말로 뭐라고 하지? 중독은 아닌데 집착, 집착. 요거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또 그게 음식에 대한 집착으로도 연결이 되고 다이어트에 대한 집착 다 연결됩니다, 여러분. 좀 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나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요게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요런 제가 에센셜 오일을 사용을 하면서 정말 효과를 많이 봤던 부분이 여러분. 이 감정적인 부분인데 제 몸에 관련한 이 감정 부분을 저는 진짜 효과를 많이 봤어요. 매일매일 일어나서 샤워하고 나와서 제 몸을 보면서 확언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Forgive 블렌드 있잖아요. Forgive 터치 제품을 거의 온몸에 다 발랐었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처음에 오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그 감정 작업 시작할 때 이 어쨌든 내 몸 안에 있는 그런 응어리들 내가 이거를 인지를 하던 인지를 하지 못하던 뭔가가 이슈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일단 떨쳐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했던 게 이 포기브 오일 용서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그걸 내려놓고 용서를 해야 새로운 것들을 또 받아들이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했던 작업이 확언 하루에 한 20개씩 맨날 했던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하고 지금도 아침에 양치하면서 거울 보면서 하는데 그 확언하면서 forgive 쓰고 그리고 또 내 몸 사랑하는 그 표현을 거울 보면서 계속 했었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진짜 그게 차차차차차 변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 거울에 비치는 모습 보면서 옛날에 가졌던 감정은 느낄 수가 없는 살 빼서만은 그런 것 같진 않고 그냥 많이 그때랑은 감정 상태가 많이 바뀐 듯한 그래서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맞아요. 다 그 뜻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평상시 그 여성분들이라면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실 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남을 만족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만족을 시키기 위한 작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만족하고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내가 내 몸을 수용하고 그게 몸무게가 뭐 80이 됐던 70이 됐던 무게는 상관없이 내 지금 보이는 내 모습을 사랑해야 그 다음 과정으로 또 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작업을 조금 원하시고 자존감 뭐 이런 셀프 에스팀 자존감 그 이런 자기 가치 이런 것들이 되게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존감이 낮으면 또 그게 다 보인다고들 아마 그런 거는 다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향상시키는 작업이 기본적으로 먼저 시작이 돼야 다른 것들이 다 같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여러분 오일 쓰시는 분들 저는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요것만 하잖아요. 모든 건 다 따라와요. 감정적으로 용서가 되고 그 기본적인 작업이 되면서 나의 몸에 대해서 존경심을 보이고 내 몸을 수용을 하고 하면
이 지금 말씀드릴 거지만 긍정적으로 올 수 있는 것들이 내 지금 본 모습 자체를 사랑하게 되면서 음식 내가 먹는 음식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전에는 그 뭐 피자, 햄버거를 먹으면서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고 먹고 나서도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 괜히 먹었다 후회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이 기본적인 작업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음식을 먹을 때 이게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내가 이거 먹고 나서의 그 어떤 생각을 할지를 조금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를 음식이랑 형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무슨 덕 소리야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해보시면 제가 말한 거 완전히 100% 공감하실 거예요. 음식과의 관계, 나와의 음식과의 관계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 매일매일 그 선택의 폭이 진짜 많잖아요. 한국은 맨날 배달하면 다 오고 하니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평생 가지고 가야 할 내 몸이기 때문에 좀 건강한 선택을 여러분들이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영양 공급, 몸에 영양 공급이 되는 그런 감정 불러일으켜 주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체에 대한 존경, 신체적 욕구 존중, 요 감정 상태를 자몽오일이 불러일으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런 기분이 들어요. 오일과 건강한 식단을 하면서 살도 빠지고 몸 아픈 것도 약해지고 생각도 맑아지고 있어요. 오케이. 네, 잘 데리러 갔다 오세요. 쏘리. 아무튼 그래서 요런 이 자몽오일이 감정적으로 봤을 때 저는 너무너무 훌륭한 오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물에 타서 드실 때는 조금 저는 자몽오일이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레몬 이런 거에 비해서. 근데 뭐 그래도 다른 오일이랑 같이 블렌딩해서 드셔도 좋고 아니면 좀 물을 많이 넣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방향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디퓨저에 많이 방향을 해도 좋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진짜 제가 한국에 우리 계신 오일 러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오일에 입문하실 분들이 또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께서 꼭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블렌드를 추가로 시간이 또 길어지고 있지만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해요. 좋죠, 여러분? 막 강요해. 일단 이 자몽오일이랑 같이 쓰면 좋은 그 오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트러스 계열 오일들이랑 잘 어울려요. 패출리도 잘 어울리고 버가못, 슬림앤세시, 스마트앤세시죠, 한국에서는. 그 다음에 소화기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오일 중에 하나예요. 펜넬 오일, 펜넬 가지고 계시죠? 펜넬 오일 아직 한국에는 없지만 그 펜넬도 좋고 그 다음에 시트러스 블룸, 얼마 전에 그 한정으로 판매가 됐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 시트러스 블룸, 이런 오일들이랑 같이 디퓨징을 하셔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블렌딩을 하나 이 책에서 살짝 또 봐볼게요. 이거 말고도 제가 했던 그 10가지 블렌드가 있어요. 진짜 그 블렌드에 목숨을 걸면서 그 하루 종일 그거 바르느라고 막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진짜 그 과정을 지나서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그 과정이 너무너무너무 소중했던 것 같아요. 약간 나를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 나와 그 아빠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아버지가 저한테 제가 아빠를 싫어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었는데 항상 그냥 보고 싶음, 그리움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하면 또 눈물 납니다. 어쨌든 자몽오일을 볼게요, 여러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눈이 막 갑자기 눈시울을 붉어지려고 하는데 찾았습니다, 여러분. 자몽오일 감정적으로 내 몸을 사랑하는 거, 바디러브, 그 다음에 수용, 그리고 자기 회복.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했을 때 바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 넘어졌을 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을 가진 오일이 자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일을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면 좋은 그 확언이 있어요. 확언이 뭐냐면, 나는, 갑자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이 오일을 쓰시면서 또는 블렌드를 쓰시면서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크게 얘기하셔도 좋고 읊조려도 좋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 블렌드 하나를 또 공유를 하자면 두 가지를 공유할게요. 첫 번째는 내 몸에 붙어 있는 필요 없는 이런 것, 필요 없는 지방이 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감정적인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한다 생각하는 그 블렌드. 자몽. 그 다음에, 사이프레스. 레몬. 요세 가지 오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몽. 자몽 오일 이 앞에 있었는데,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요거를 라벨을 이걸로 하니까 안 보여요, 색상이 잘. 요 자몽 오일, 그다음에 레몬 오일, 사이프레스 세 가지 오일을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뚜껑을 열어서 향을 다 맡아보시고 어떤 오일이 가장 땡기는지를 한번 보신 다음에 5ml 사이즈 로론에다가 20방울에서 25방울을 타겟으로 해서 방울수를 여러분들이 맞춰가지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보통 그냥 동일 방울수로 다 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3대 2대 1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세 개를 같이. 저는 사이프레스랑 자몽이 가장 확 올라오네요. 레몬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근데 요렇게 해서 동일 비율로 해서 5ml에다가 블렌드를 만들어가지고 특정 부분. 내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몰려있는 그 지방들 있죠. 그쪽으로 보통 그 이슈들이 모이는 부분이라고 해요. 내 살이 몰려있는 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가 허벅지였거든요. 배는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그 예전에도. 그렇다고 뱃살이 없었던 건 절대 아닌데, 그냥 허벅지가 항상 저는 컴플렉스였거든요. 하체가 워낙 튼튼해가지고. 근데 그 하체 이슈가 여러분, 아빠와의 이슈에서 온다고 해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루이스 헤이라고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책 중에 힐 유어 바디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거는 오일 관련한 책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작업을 할때이 책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이슈가 있는 부분들, 그냥 다 오는 것들이 아니라, 뭐, 패턴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 패턴이 있고 예상 가능한 원인들이 이 책에 보면은 그게 다 나와 있는데 제가 그 허벅지 비만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서도 뭐 배가 될 수도 있고 팔이 될 수도 있고 뭐 허벅지가 될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 제가 이슈가 있던 그 허벅지 부분은 아빠와의 이슈라고 딱 나왔더라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찾으려니까 또안 나오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루 이틀 걸리는 작업들은 아니에요. 근데 또 하루 이틀 걸리는 작업을 하려고 우리가 여기 모인 건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끈기를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 양치하는 것처럼 루틴으로 해서 습관을 만드시면 저는 정말 여기 계신 분들 다 좋은 그런 감정 상태, 건강하고 행복한 감정 상태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여기 보면 지방이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나요? 지방에서 대퇴부가 나옵니다. 대퇴부 예상 가능한 원인 유년기의 분노가 꽉 들어찬 아버지에 대한 잦은 격분 이렇게 나와요. 너무 놀랍 놀라울게도 그리고 새로운 생각 유형
이거를 이제 저는 이거를 프린트로 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맨날 이걸 하면서 저 포기부를 쓴 거예요. 나는 나의 아버지를 사랑스러운 아이처럼 바라보고 쉽게 용서한다. 우리는 둘다 자유롭다. 요거를 진짜 2년인가 동안 맨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거를 저 Forgive with Touch 제품을 심장이랑 허벅지에다가 맨날 발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엉덩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워낙 핫하니까 엉덩이는 근데 뭐 엉덩이가 좀 이슈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에 대한 완강한 분노의 덩어리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제 하체가 좀다 그런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나는 기꺼이 과거를 용서한다. 내가 나의 부모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은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복부. 거부당한 양육에 대한 분노. 나는 나 자신을 영적인 음식으로 양육하며 나는 만족하고 자유롭다. 이게 다 감정 작업이에요. 시작이 이 에센셜 오일이랑 할수 있다는 진짜 좋은 이점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신기하죠, 진짜. 책 제목 무엇일까요? 힐리얼 바디. 오늘 다 힐리얼 바디 하나씩 구매하세요. 16,000원이라고 나왔으니까 아마 더 싸겠죠? 다팔 거예요. 루이스의 책이 다 대체적으로 좋은데 이 책은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해요. 이거를 제가 원서로 먼저 샀어요. 원서로 먼저 샀는데 여러분 제가 5일 여정을 2017년에 시작을 했잖아요. 2018년쯤에 이 책을 알게 됐어요. 영어 책을. 근데 이거를 한국 분들한테 풀고 싶은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에센셜 오일이 지금처럼 막확 퍼지지 않을 때였고 이렇게 접근하면 뭔 소리야 이렇게 또 반응이 나올 수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저만 열심히 썼죠. 근데 지금은 워낙 많은 분들께서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오픈이 되시고 받아들일 준비가 정말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들의 그 신체 이슈뿐만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이 모든 그 응어리들을 조금 풀어낼 수 있는 그 응어리만 풀어도 사실 우리 몸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모든 게다 스트레스에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요걸 쭉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구매하시고 나서 뭐 궁금하신 것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제가 또 이거랑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너무 추상적으로 하기에는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라서 오일이랑 설명할 때 어쨌든 자한기 작업으로 한번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길어졌는데 두 번째 블렌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그 I release excess.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을 내보낸다 해서 뭐 excess fat이 되고, fat이 될 수도 있고, 뭐 필요 없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필요 없는 생각 또는 필요 없는 지방 내보내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도 될것 같고 두 번째 블렌드는 I love me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I love me. Heal your body. Heal your body예요. 책 제목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릭님. I love me 블렌드에는 여러분 시트러스 계열 오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레이프루트, 자몽, 버가못, 매그놀리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국에 없는 오일이 들어가요. 스파이크나드가 들어가는데, 스파이크나드 대체 오일을 간단하게 여기서 또 알려드리면, 없는 오일이 왜 이렇게 이런 블렌드 만들 때 많이 나오는지. 스파이크나드 대체 오일. 시다우드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스파이크나드. 시다우드나 미르 또는 패출리. 시다우드, 미르 또는 패출리. 오케이. 요렇게 대체해서 I love me 블렌드입니다. 자몽, 버가못, 매그놀리아, 스파이크나드. 동일 비율로 하셔도 좋고. 이게 지금 I love me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설명에 의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가 만약에 잊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블렌드를 쓰면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블렌드라고 설명이 나왔어요. 너는 얼마나 가치 있는지, 네가 얼마나 매직스러운 존재, 매직스러운 존재, 마법 같은 존재인지,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약간 좀 다운되는 그런 느낌을 경험하실 때 요거를 디퓨저에 넣어서 사용하셔도 좋고 또는 향수처럼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트러스 계열 오일들이 아무래도 들어가 있으니까 햇빛 노출은 직접적으로 바로 피하시는 게 좋겠고 햇빛이 좀 안 닿는 부분, 신장 부분이나 저는 그 감광성 오일도 항상 쓰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지금 겨울이고 옷으로 다 커버하고 햇빛에 이렇게 들어놓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냥 발라요 사실. 근데 밖에서 이제 뭐 조깅을 자주 하신다든지 햇빛을 좀 많이 보신다든지 이런 경험이 그런 경우라면 좀 안쪽 부위에다가 바르시는 게 좋겠죠. 그쵸. 진짜 감동이죠. 근데 제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랑 더 많이 공유해야 되는데 더 많이 적극적으로 공유해달라고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좀 자극받아서 더 하게 하면서도 너무 좋아요. 저도.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예전이랑은 좀 달리 이렇게 더 오픈이 된 걸 제가 느끼겠어요. 잠깐만요. 매그놀리아 대체로 하실 거 뷰티풀도 괜찮고 버가못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롤리나 자스민도 되게 괜찮고요. 일랭일랭도 좋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뷰티풀. 뷰티풀도 없는 한국에서는 지금 근데 지금 아마 뷰티풀 하나씩은 다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뷰티풀 없으신 분들은 클래리세이지나 일랭일랭, 네롤리, 자스민 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리안더도 좋은데 코리안더도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꼭 활용해서 만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만드는, 지금 첫 번째 만든 그 블렌드 있잖아요. 자몽이랑 사이프러스랑 레몬.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 살뿐만이 아니라 몸무게나 뭐 이런 살뿐만 아니라 그 생각들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들. 굳이 필요 없는 걱정이나 이런 뭐라고 하지? 집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내보내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그 보고 프로모션에 대해서 오늘 우리 도테라 러버님들, 우리 회원님들이랑 다시 한번 공유를 했습니다. 오늘 프로모션 말씀을 드리자면 코파이바 구매하시게 되면 무료로 받는 자몽 그리고 너무 거슬리네요. 그리고 레몬그라스 오일입니다. 너무 좋은 구성이에요. 개인적으로 코파이바 오일보다 저는 이 두 개가 더 진짜 끌리는 그런 제품인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일들 분명히 활용할 때가 너무나 다양하고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워낙 온라인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제 유튜브에만 오셔도 정말 많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오셔서 그리고 여기 제 인스타 아직 구독 팔로우 안 하시는 분들은 팔로우 하셔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그 오일 라이프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 프로모션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이 됐네요. 감사해요 지혜님. 눈물 나요 진짜. 제가 덕분에 버팁니다 정말로. 아시죠? 다들 모두 득템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에센셜 오일로 더 건강한 그런 마음, 감정을 살면서 건강하게 앞으로 더 건강한 그 미래를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해놓고 낮에 애한테 엄청 화냈는데 찔리네요. 애가 지금 9살인데 2012년생이거든요. 9살. 9살인데 언제쯤 돼야 숙제해라 얘기 안 해도 앉아서 숙제할까요? 아 진짜 아침부터 전화 그냥 폭발시켜버릴 뻔했는데 완전 이중인격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놓고 좀 전에 애한테 엄청 화냈어. 이게
애 키우는 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지방에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격리만 안 해도 좀 어떻게 홀가분하게 한 2주 진짜 잠 안 자라고라도 가고 싶은데 뭐 곧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러면 맞아 그게 삶인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없으면 너무 저기 뭐야 루즈하니까 내일 프로모션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모두 득템하세요. 감사합니다. 바이 바이.